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EC의 사건 조작 시도와 그 실체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리플 홀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윌리엄 힌먼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직접 증언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증인신문 거의 막바지에서 힌먼의 이런 선물 같은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위 관계자가 증언을 했는데도 SEC는 이걸 힌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론이 SEC에 무척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리플 측은 반격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SEC의 시간 끌기 전략을 아예 차단하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힌먼은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정부 감시기관에 타깃이 된 상황입니다.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가 이뤄졌고 해당 정보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두 사람은 와치독의 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추가 속보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홀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윌리엄 힌먼이 아주 명확하게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증인신문 당시 밝혔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증인신문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11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리플 측 변호인은 윌리엄 힌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리플 측과의 미팅 당시에 당신이 XRP가 증권 판매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을 내비쳤나? 힌먼은 No 이렇게 짧게 답합니다. 리플 측 변호인은 That's all I have 이렇게 말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SEC 측도 놀랐는지 이제 끝났다. 리플 측 당신들은 우리보다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의 실제 분위기나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텍스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옹색하게 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SEC는 현재 전직 위원장과 고위 임원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직 고위급 탑2가 권력 남용, 사익 추구 등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SEC 개혁 이런 거 외치면서 촛불 시위라도 벌어질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윌리엄 힌먼이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분명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리플 측에는 무척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SEC가 리플 직원들의 슬랙 메시지 100만 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 측에 추가 답변을 요청해도 되는지 공식 문의를 넣은 겁니다. 슬랙 메시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을 재촉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이 슬랙 메시지 제출 필요 없다 또는 SEC의 요청을 기각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보이게 되면 SEC는 더욱더 수세에 몰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여론전에서는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감시 시민단체 와치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연방정부로부터 정보 접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FOIA에 실제 SEC 관계자와 전직 고위 임원들의 대화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외신에서는 이걸 전직 SEC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 청구된 정보가 실제로 공개되고 거기에 현재 의심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는 이들은 와치독의 조사 수준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의 혐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전 직장에서 돈을 받거나 또 퇴직 이후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한 것들
이더리움의 경쟁자 제거 차원에서 권력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퇴임 바로 직전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황들,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SEC의 증거 조작 등 여러 비상식적인 행태가 세상에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합의 여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 분위기는 SEC 수사 여부에 쏠리는 모습인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참 많이 다행히도 상당한 힘을 받고 있고 $49,000를 돌파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9,0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8,000달러 또 49,00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황소와 곰 세력의 신경전이 상당히 강렬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만 잘 지지를 받으면 $55,000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강력한 한방을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60일 동안 변동성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은 높은 수준의 회복을 보이면서 심리적인 장벽인 $50,000를 넘보고 있다.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골든크로스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서 $50,000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기관 후원자로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갤럭시 디지털 등을 꼽았고, 최근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JP모건, BNY 멜론,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양한 암호화폐 중심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몰려들어오고 있거나 더 몰려올 것이라는 점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 역시 비트코인이 $45,000 선에서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1차 저항선인 $50,000 돌파도 가능할 것이고, $50,000를 돌파하면 $55,000 선에서 2차 저항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뒷심은 기관 투자자 고위 임원까지 놀라게 만든 모습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휘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총책임자인 주리엔 티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에 감명받았다. 비트코인은 투기꾼의 비중이 현재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바닥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명받았다라는 표현이 왜 자꾸 볼수록 웃음이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금 투자 옹호론자로 알려진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CEO는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낮았을 때 그것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 거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지금 그걸 팔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 섞인 비아냥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도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ETN 선물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결정에 따라서 유럽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약은 9월 13일부터 시작되고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거래는 유로화로 이루어지고 1ETN은 0.0001 BTC로 시작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가 상당하다라면서 ETN 선물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 자금이 얼마나 크게 쏟아져 들어올지 대충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SEC가 뭉개고 있는 암호화폐 ETF가 올해만 2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이더리움 기반 ETF 두 건의 출시 승인 신청이 미국 SEC에 제출되면서 올해 들어서 총 23건의 암호화폐 ETF 출시 승인 신청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ETF 전문 업체 ETF 스토어의 CEO인 네이트 제라시는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이더리움 ETF보다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올 연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그 직후에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네크가 이더리움 ETF 승인 요청을 한 지 이틀 만에 신청서를 철회했다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바네크가 불과 이틀 전에 제출한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SEC가 바네크에 전화해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발추나스는 증거로 철회 신청서 문서 이미지를 함께 올렸는데 해당 문서에는 증권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 신청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 이는 바네크 이더리움 전략 ETF와 관련 있고 관련해서 매각한 증권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의 압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역시 최근 이더리움 기반 ETF 승인을 요청했던 프로시어스도 철회 신청서를 냈다라고 발추나스는 이어서 전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관련 ETF만 철회된 것을 보면 비트코인 ETF는 괜찮은 소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SEC는 이제 뭘 해도 신뢰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그래도 활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